고양이 전문 방송 키티피디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롱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로가범입니다. 오늘 촬영으로 오는데 벌써 해만 떨어지면 되게 춥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날이 이렇게 추워질 때마다 요즘 같은 계절이면 이제 고양이 걱정 먼저 이렇게 좀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길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만나면 아우 너 어떡하니? 쟤 어떻게 데리고 가야 되나? 막 괜히 마음이 더 동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 동네 고양이들이 어떻게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지 더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SNS에 해시태그 동네 고양이 아시죠 여러분? 지금 이벤트 중입니다. 여러분의 동네 아이들의 모습, 소식들 많이 전해주세요. 일주일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사실상 월화, 수목, 그 매일 한 분이시니까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이벤트거든요. 우리 동네 고양이들에게 맛과 영양을 꽉꽉 채워줄 내추럴 밸런스 사료를 보내드립니다. 해시태그 하시고 동네 고양이, 뭐 여러분 연희동 고양이, 또 저희 집은 보정동 고양이, 효암동, 부암동 고양이, 부암동 고양이 댓글 달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탈락. 모모 PD가 이렇게 동네 고양이들이 오는 걸 거르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 안 된다면서. 아무튼 동네가 좀 작아서 동이 많아요. 부암동, 홍지동, 효자동, 통인동 이렇게 해서. 내추럴 밸런스는 여러분께 드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팟빵, 파티에서 키티피디아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죠. 예. 자, 지난 시간엔 동네 고양이와의 공존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를 나눠봤다면 오늘은 실제로 그 공존을 집에서, 자택에서 실행하고 계신 집사님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듣고 진짜 약간 할 말을 잃었다고 그러면서 그렇죠. 한참 이거 실한가? 그러고 제가 막 봤는데 은평구 산세마을에서 36마리의 고양이를 돌보고 계신 은평구 캣대디 런캣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회 방송 같아요. 집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아니, 진짜 아나머니가 얘기하셨듯이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시나? 라고 이렇게 좀 놀랬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근데 사실 런캣 집사라는 이름을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소개를 한번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저는 은평구 산세마을에서 많은 고양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성함이? 아, 런캣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품도 정말 고양이 같으세요. 질문이 많으시고 아니, 정면샷 굉장히 부끄럽고 이런 거 엄청 떠셨대요. 걱정 되게 많이 하셨다고 작가님한테 들었거든요. 아, 네. 걱정하신 거에 비하면 어떠세요? 걱정한 만큼 떨리네요. 제가 지금 옆에서 보는데 귀까지 지금 새빨개요. 아, 네. 저 이제 뭐라 말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부끄러워지잖아요. 소름 돋네. 볼빨간 갱년기래서. 아, 이분 여유 찾으셨네. 여유 있으시네. 바로 돌아오셨네. 사실 네. 그냥 저희 속도대로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희 그 제작진들이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미디어 노출을 많이 하신 분이 아니셔서 방송에 모셔오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공을 많이 들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키티피디아라서 나오신 거죠. 아, 그럼요. 그렇다고 대답해. 그렇다고 대답해. 거의 이런 다른 방송이 아닌 키티피디아라서. 맞아요. 키티피디아라서. 키티피디아라서. 보니까 대문식당, 마당식당, 계단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런캣 산장직이시라요. 아, 예, 맞아요. 식당 되게, 운영. 그러니까 보통 급식소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상하게 급식소 하면 이상하게 막 뭔가를 막 불쌍한 느낌이 줄 서서. 들고 되게 맞는 네. 말인데? 근데 괜찮은데요? 무료로 뭘 받아야 되는 만큼 불쌍한 느낌이 맞아, 들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 모르겠어요.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냥 식당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어요. 멋있네요. 저도 부암식당. 괜찮다. 뭔가 오늘 뭔가 괜찮은 걸 자꾸 보여주시면 조만간 저분이 이렇게 속속 뭔가를 갖고 가실지도 몰라요. 아, 근데 진짜 되게 동네 고양이 그리고 식당. 되게 괜찮은 거예요. 사실 급식소라는 말이 뭔가 진짜 좀 약간 헐벗은 아이들을 그러니까요. 보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라 그랬는데 네네. 식당이네요. 당당하게 식당. 먹는. 동네 식당 운영합니다. 하면 되겠네요. 그죠? 애들도 자기 할 일을 하고 와서 당당하게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또 저희 제작진들이 방문을 해서 이제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의외로 그게 굉장히 루틴이 있고 그 뭔가 자기들만의 규칙이 있는 것 같은 게 제작진들 눈에도 보여서 신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영역이 저희는 마당 쪽하고 대문 쪽하고 또 계단 쪽 이렇게 아. 아까 식당이 그래서 이렇게 그 대문 식당, 그 마당 식당, 계단 식당 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여러 번 지난 시즌에도 얘기했지만 고양이는 굉장히 규칙적인 동물인 거죠. 그래서 나름의 그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가 되게 일정하고 또 공간도 굳이 먹을 게 넉넉하다면 굳이 다른 영역에 가서 막 찝쩍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평화롭고 공존을 추구하는 동물이 맞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거 싫어야 했던 지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분이 무슨 이렇게 캣데디, 그러니까 동네에서 어느 지점에 캣데디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키우시는 것 때문에 제가 좀 놀랐는데 저 맞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거 맞는 거죠? 예, 그 저도 사실은 36마리를 키우고 계신다는 거 맞는 아, 거예요? 36마리를 키운다기보다는 그 저희는 집을 저희가 산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내어드린? 예. 집을 내어드린? 저희가 그 반은 사람, 반 집의 반은 고양이들한테 좀 양보를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실내에서는 21마리가 있고 그 네. 마당이나 이렇게 마을 아이들은 15마리 조금 이상이 조금 와서 밥 먹고 가고 그러기도 해요. 집에서 21마리 집에 정말 대단한 거죠. 저는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약간 이 정도 애들이 되면 저 사람 좀 너무 많이 키우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애들이 밝은? 일단 집사, 런캣 집사고 나는 식당이고 산장이고 이런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들이 자기 자신의 마인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우리 런캣 집사님이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굉장히 좀 마음의 여유를 찾으실 것 같아서 산장에 있는 21마리, 마을에 15마리 얘기하셨는데 아이들 이름을 한번 그걸 외우세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워진다. 영감선가는 기천을 이런 느낌으로 쭉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촌 형제도 한 36명 되면 이름을 다 못 외우거든요, 사실은. 아, 이게 얼굴, 한 번에 안 돼. 애들 얼굴 보면은 기억을 하고 다 알아요. 근데 쭉 나열하라고 하면 솔직히 다 자 나열해 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일단 트라이 해보는 편하게 해주겠다고 갑자기 박성범의 뭐 개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하철 노선도를 왜 해야 될 것 그런 느낌이 2호선 예. 노선도네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어보시기는 불러보세요. 얘기를 하자면 뭐 점순이 뭐 그 낙차차 뭐 냉면 온면 그 좀비 뭐 아유, 갑자기 또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모모모 PD가 적은 거 읽어주라고 지금. 옆에서 이렇게 세고 있으면 더 못.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이걸 시즌 1 때 겪었잖아요. 저희 고양이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러면서 꽃나미 삐삐뽀기 뭐 하나 뭐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아이들은 열둘인데 하나씩 둘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빠졌지? 아 송돌이 뭐 이렇게 되는. 집사님, 네. 대개는 이러한 고양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 점순이, 고반이, 상남이, 라이, 아이스, 스노우, 산세, 웨이크, 덕선이, 사쿠라, 지니, 호순이, 묵묵이, 짜잔, 마지막 보고 계셔. 냉면, 양아치, 좀비, 꽁지, 껌, 딱지, 라차차. 예, 마을에는 골뱅이, 소면이, 사파리, 까치리, 코코, 피곤양, 사랑해, 좋아해, 린나이. 린나이도 있어요. 고일러실에서 태어나서 린나이예요. 아이고야. 한꼬락. 한꼬락은 뭐예요? 한꼬락은 그 남매가 있었는데 새끼가 한쪽은 너무 똑같아요. 구분하기가 힘든데 하나는 하얀 양말을 신고 하나는 둘 다 검은 양말을 신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꼬락을 지었죠. 생양아치. 생양아치는 아픈 길에서 아기 때 많이 아팠어요. 양아치하고 근데 실내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약을 먹였을 때 너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아픈 애가 아닌 것 같이 들어오자마자 너무 그러니까 얘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약간 페이크도 있긴 있었는데 양아치도 하고 같은 형제인데 둘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양아치랑 생양아치가 따로 있는 예, 근데 거예요? 근데 지금 양아치는 상태가 좀 많이 좋았었어가지고 그때 그 실내에서 그냥 애들하고 길에 그 동네에서 이렇게 자라게 된 거고 양아치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산장에서 생양아치. 예.
순식이 질질이 회색이 검색이 검색이는 뭐예요? 검색이에요. 아. 회색이 검색이. 회색이하고 아, 검색이가 그런 색깔이 회색이, 하나는 회색이고 검색이. 하나는 검색인데 이름을 짓기 전에 병원을 데려갔어요. 근데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쵸,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솔직히 막연한 거예요. 근데 그냥 헷갈리지 않고 또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냥 회색이니까 회색 했는데 그분이 회색이요? 그래갖고 그냥 회색이가 된 거예요. 검색이, 회색이가 아니라 예. 회색이에요. 예, 이렇게 네, 발음할 때 회색이라고 그렇죠. 보통 많이 네, 하니까. 대장, 대장인 애도 있네요. 얘는 말 그대로 대장이에요. 예, 순놈인데 동네에서 말 그대로 대장으로. 얘네들이 케어가 다 가능한지 일과가 사실 정말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저는 두 마리하고 같이 사는 것도 사실 케어가 다 안 되는데. 저도 맨날 혼나는데 아니 런캣 집사님은 얼마나 혼나시려고 이러세요. 36마리를 인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돌봐. 정말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오늘 들어본 목소리가 제일 진실된 목소리가 정말 힘들어. 아니 근데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병원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니까 이게 아이들이 케어가 되는 거지만 혼자서 이거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 일어나는 거는 한 6시에 일어나죠. 아무래도. 새벽 6시에? 그래갖고 일어나서 보통 우선은 산장 안에 있는 애들을 뭐 청소도 해주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난리가 날죠. 아침 일어나 보면은 청소하는데 뒤돌아지면 또 어질러져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많다고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청소하고 밥 주고 물 갈아주고 그리고 출근하면서 또 아픈 애들은 또 약을 또 먹여야 되고요. 또 출근하면서 또 이렇게 각 식당 대문 뭐 그 식당도 계단 식당도 마당 식당도 다 물하고 그걸 채워주고 이제 가는 거죠. 갔다 와서 이제 늦은 퇴근 후에 다시 한번 현장에 있는 애들 또 청소해주고 물 주고 간식 챙겨주고 저녁에만 간식을 챙겨주고 아침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또 동네 이렇게 돌면서 이제 또 간식 주고 물 채워주고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 화장실 되게 여러 개일 것 같고 지금 화장실 청소를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해야죠. 근데 매일 진정한... 안 하세요? 매일 안 하시나요? 그건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몇 개이신 거예요? 1위 오시죠? 1위. 아니, 그 고양이 두 마리 키우는데도 저는 두 마리잖아요. 그 화장실이 몇 개세요? 지금 빨리 넘어가지 어떻게. 아, 화장실은 솔직히 마리수에 비해서는 너무 많진 않아요. 왜냐면 공간이 제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주 치워야 되기도 하고 몇 개? 지금은 5개밖에 없어요. 5개? 예. 근데 그것도 부족하죠. 원래는 N+1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 둘레도 공간이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저택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에는 부지런히 계속 수시로 해줘야 돼요. 먹이자리랑 물자리도 몇 개가 있을 건데 예, 먹이자리는 크게는 두 쪽으로 나눠져 있고요. 사실 가용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집 안에서 그러면 네.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약간 절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절반이 안 못 되지 않나요? 그쯤 되면 잠깐만요. 이분이 사용하시는 이 집이 어마어마하게 넓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여쭤봐도 될까요? 이 산장의 어떤 규모나 이런 거 좀 제가 짐작해 볼게요. 산 꼭대기에 있고 우선은 좀 옛날 가옥이었는데 저희가 들어가면서 그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우선 살림하는 공간과 아이들이 있는 공간을 실내에서는 왔다 갔다 못하게 막아놓고 마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그 공간은 딱 반으로 나눴어요. 근데 그 고양이에 있는 공간에는 살림한 저희 사람의 물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몇 시에 주무세요? 자는 거는 보통 1시에서 2시? 그때까지 6시에 일어나. 케어. 아, 예. 그럼 어쩐지 그 아까 처음 뵙고 이제 인사를 나눌 때 되게 핏발이 서 계시더라고요. 지금 눈이 눈 흰자가 하얗지만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일이 바쁠 때는 이제 3, 4시간 자면서 일을 해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눈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어떤지. 그래서 참 이렇게 되게 그 어떤 음식 되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이분이 원래 그러니까 고양이를 위해서 이사를 하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 맞아요. 그 원래는 저희 부모님하고 살고 있다가 애들이 길에서 구조해야 되는 애들이 좀 생겨가지고 아, 좀 원룸을 얻었어요 처음에는. 네네. 근데 원룸에서 아무래도 애들이 우다다 이렇게 층간 소음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간을 못 채우고 쫓겨나다시피 됐는데
그 저렴한 가격으로 좀 애들을 좀 층간소음 없는 데가 산수의 마을. 아, 그렇죠. 거기가 조금 이렇게 옛날 가옥들이 좀 많은 곳이라 가지고 그 단독을 그 같은 가격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도 월세로 생활하다가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좀 그 저희 어머니하고 좀 합치면서 리모델링하고 애들을 거기서 생활하게 된 거예요. 사버리셨네요. 야,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공간을 나누신 거네요. 어머님도 아, 예. 배려를 해드려야 되니까. 네, 절반은 털이 어머니. 아무래도 예, 예. 실내에서 어르신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렇죠. 어르신들한테는 그렇죠, 예. 그럼 어디서 주무세요? 저는 왔다 갔다 해요. 저도 보통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잘 때도 있고 네. 그 어머니하고 같이 잘 때도 있고 이렇게 하죠. 심지어 주무실 때도 제가 그때 읽어봤을 때는 그냥 그 옆에 왜 이렇게 아, 침낭 하나 놔 아니요 침낭도 아니에요. 까지는 아니에요? 애들 그냥 있는 데서 그냥 누워있으면 애들이 이불을 역할을 해줘요. 따다다다닥 붙어가지고 목을 막 밟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런데요? 여기에는 한 많을 때는 세 마리가 올라가 있고 주위에 이제 둘러져 있죠. 집사님 막 좋아하고. 근데 여름엔 덥죠. 저리 가. 그래도 오죠. 아 그래. 그러면 이제 21마리와 이제 이사도 같이 하시게. 아 이사가 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잠깐 그 이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잠깐 있다 머릿속에 부연 잠깐 싶은 거예요. 이사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희, 언니 집에 그러니까, 맡겼었었거든요. 그때 잠깐 절대 이사할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맡길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죠. 그렇죠. 2주잖아요. 이건 이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근데 우선 이사도 이사지만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그 많은 아이들을 한 두 달 가까이로 어디로 가야 됐어요. 네네. 근데 아. 그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병원에 뭐 호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한두 달도.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재개발하는 지역에 그 보통 다들 이주하시면은 몇 안 남은 그 상태에서 그 관계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해가지고 빈 집에 빈 빌라에 저희만 달랑 전기하고 물이 안 들어오는 곳에서 같이 한 두 달 가까이를 랜턴 켜고 물 사다가 애들 하고 해갖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암만 방법을 생각해도. 아, 그 영케 집사님이 직장 생활 해가시면서 거기서 랜턴 켜고 애들 돌보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두 달을? 불도 안 들어오는데? 예, 거의 두 달 가까이. 몇 월부터 몇 월 사이를 그러신 거예요? 그게 또 여름이었어요. 아. 네, 저는 괜찮은데 애들이 많이 고생을 했죠. 미안하지, 항상 그때만 생각하면. 그 케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럼 이제 36마리 이렇게 되는 상황이신 건데 이게 케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신 상황,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내가 시간이랄지 노력이랄지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든 쪼개서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돈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여쭤보기가 참 어려운데 이게 그쵸. 현실적으로 이게 수입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솔직히 적은 편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막 고급진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갖고 수입에 한 3분의 2 정도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좀 들어가고 있어요. 3분의 2? 예. 뭐 지금 역산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아니. 보면 아이들 식비만 보통 어느 정도 드세요? 아까 얘기하듯이 계산을 안 해요. 아. 왜냐 계산하면. 아, 그러니까 그 사료, 그러니까 뭐 먹이세요, 애들한테.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아프면. 그러니까 병원비가 솔직히 이게 그냥 제일... 애들이 건강하기만 하면 먹이는 것만 뭐 잘 먹이면 되는데 이 애들이 지금 다 아픈 애들이고 그럼 병원비가 무슨 이게 연계된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애들은 솔직히 괜찮은데 병원을 그 가야 되는 구조하게 되거나 그런 아이들은 솔직히 가기만 하면 입원하면 최소가 70 이상 네.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이나 그런 거 하면 최소 150 이상 나가고 라차차 무섭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했어요. 그 계산을 네.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근데 저희 인스타 친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많이 보충이 되기도 했고 감사하네요. 지금까지도 제일 감사하고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앞으로는 이 병원으로 외면하시려고 그러는 거 지금 느끼셨어요? 은평도 가깝습니다. 안 그래도 저기 운영 어려운데 아유 참나 그래 좀 연결 꼭 그러니까, 시켜드리고 싶다. 사실 이제 저희가 아까 카메라가 돌기 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저희가 아까 잠깐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안 하려고 하신다고. 아, 네. 근데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은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고 들어오는 돈하고 이렇게 이걸 맞춰봐야 그래도 지속 가능할 텐데 왜 계산을 안 하지라고 좀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해요. 모아놓은 돈이 있나? 아, 왜 계산 안 해?라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인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저도 지금 계산 안 해요라고 얘기해서 약간 의아하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계산을 하다 보면 솔직히 사람이니까 아까워질 수도 있고 제가 그 아이들한테 소홀해질 수도 있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정신 좀 차리라고. 근데 제가 정신을 차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와서. 큰일 나잖아요. 정신 차리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그래서 정신 안 차리려고 계산을 안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정신 차리면 안 되는 수준이 이제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용기 내서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사실 이 용기를 여기서는 그만해야 되는데 여기까지지, 여기를 넘어가지 말아야지 하고 굉장히 갈등 상황들이 되게 많으셨을 게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넘으셨어요, 다? 그걸 넘을 수, 지금도 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지금 많은 것들을 저한테 들어가는 거는 많이 그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네네. 보시다시피 후술분 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럭셔리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한테 투자를 안 하고 너무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주위 분들이 막 옷도 사주기도 하시고 네네.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지인분들 중에서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 소소한 걸 하나하나 이렇게 저한테는 아끼고 애들한테는 뭐 수술비 같은 게 뭐 몇백씩 나가니 내고 하니까 주위분들도 이상하게 또라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까지 돌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아까 난 뭐 주변에서 또라이라고도 하고 네. 생각도 이제 정신을 뒤늦게 차리면 안 되잖아요 라는 말이 너무 저는 좀 가슴에 와닿았는데 굳이 정신을 안 차리려고 더 애쓰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누군가가 뭐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유명인도 아니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 그냥 많은 캣맘, 캣데비 분들이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물론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제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편하다. 예, 그걸 해야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이들한테 내가 사소한 걸 해줬을 때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삶이 바뀔 수도 있는 그쵸.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은 뭐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거든요. 저는 두 마리하고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약간 뭐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집에서 좀 알아누워 있다라고 하면 야, 네가 집에 들어왔으면 내가 뭐라도 했을 텐데 그 고양이들 그 원래 길에서 살던 애들이니까 길에 놔주면 안 되겠나 라는 얘기를 바로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들었나? 그리고 고양이는 길에서 살아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이해를 어머니께서 해주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도 걸리셨을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약간 그 진심을 확인하는 시간 같은 것들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그 대문 식당은 어차피 저희 어머니가 현관을 나오시면 바로 대문 식당이 보이니까요. 어머니가 거기 많이 챙겨주세요. 지금 오히려. 거기 청소도 해주시고 사료가 없으면은 저한테 사료 좀 이렇게 앞에 갖다 놓으라고 직접 주시기도 하고 많이 챙겨주세요. 오히려. 어머니 없는 집사가 되어 오는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항상 계시니까 오히려 어머니가 더 케어를 그쪽은 잘 해주시고 그래요. 아니, 나는 여자분이 또 이제 오시면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이 맞는 분이 오시면 정말 금상첨화. 그래서 결혼은 아직 아니지만 솔직히 라차차를 구조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지금 보시면 그 제 인스타 보시면 부집사라고 생겼어요. 오 그러니까 여자분이세요? 그쵸, 여자죠. 며칠 전에 나타났다고? 아, 얼마 전에. 아니, 부집사. 아니, 그는 지금 그. 잠깐, 잠깐. 네,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이게 확실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ING인 거? 부집사는, 그니까 저희 산세마을 아랫동네에 있는 그 친구인데, 그때까지는 좀 왕래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그 라차차를 그 병원 그 출퇴근 제가 하고, 퇴근하면서 애들을 매일 가서 애를 케어를 하고 그랬는데 뭐 먹이면서 근데 그 같이 다니면서
좀 마음이 맞게 된 거죠. 그래갖고 부집사라는 제 칭호를 제가 하게 되고 지금은 좋은 만남을 갖고 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없네요. 저한테도 그래서 라차차는 되게 뜻깊은 와, 소중한 아이기도 네. 합니다. 어. 다른 의미에서도 되게 라차차가 여러 가지로 기적의 아이고요. 저는 사실 라차차라는 아이를 이제 지금 처음 들은 건데 이게 인스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주 심하게 다쳤었다가 기적적으로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해요. 라차차라는 아이가 상태가 어땠었었나요? 라차차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 알던 그 동네에서 알던 그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근데 다 하반신을 질질 끌면서 그 주차된 차 밑으로 들어간 아이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올 수 있냐고 그랬는데 저는 일하고 있을까 못 가지만 다른 분을 통해서 이렇게 병원을 데려가게 했는데 만삭인 아이였어요. 애를 낳기 한 일주일 안쪽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두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바로 죽은 상태였고 한 마리는 아직 숨은 있었는데 전 애기 빼내는 작업을 했어야 돼가지고 빼는 과정에서도 결국 둘 다 엄마도 한 번 못 먹고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됐긴 했고 그 다음에 라차차 같은 경우 조금 한 열흘 정도를 그 회복을 한 다음에 그 골반 수술하고 척추하고 연결된 부분 수술을 같이 했는데 좀 처음엔 잘 안 돼가지고 다른 병원 옮겨가지고 마무리 잘 재수술 해가지고 잘 지금은 스스로 네 발로 이렇게 쩔뚝거리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 스스로도 다 잘 볼 수 있게 된. 타마맘님이 그 인스타를 쭉 보시면서 되게 감명을 받으셨는데 다른 분들은 오죽했겠어요. 이게 보니까 인스타 계정에 그 아이가 회복되는 그걸 약간 이제 일지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리셨다고. 며칠 차 이렇게. 바쁜데 그것까지 하셨어요. 왜냐면 그 라차차에 관심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그 항상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 와서 시간 없지만 그래도 올려야 되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또 그 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너무 많은 관심을 주시니까 그걸 안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라차차를 살려낸 것 같아요. 라차차는 또 사랑을 타고 네. 로맨틱 무드까지. 라차차도 새 삶을 얻었지만 그를 통해서 되게 여러 사람들이 새 삶을 얻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부집사를 얻고 네. 그러니까 얘기 말씀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꾸준히 어떤 그 아이들을 참아내가 저버릴 수 없어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인연이 교차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구호가 필요한 아이를 봤는데 내가 누구한테 연락하지라고 했을 때 연락할 사람 떠올려낸 할머니가 계셨고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내가 선뜻 이 아이를 살리는데 도움이 돼야지라고 손길을 내민 수많은 인스타그램에 이제 이웃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교차를 하려면 누군가 한 명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때를 위해서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작가님이 그 가보셨는데 산세마을 그 산장에 갔는데 이 산장이 천국이라며 진정한 고양이의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궁금하거든요. 이 보면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산세마을 그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면 보통 많은 분들이 지방에 그 시골 쪽 그 마을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산세마을이 여러 군데 지방에 많더라고요. 산세마을. 예, 그 검색을 일부러 해보셨나 봐요. 그래서 서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어디 어디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그 산세마을은 서울 은평구 쪽에 있고 서울에서 몇 시간 걸려요? 서울입니다. 맞아요. 서울입니다. 그리고 그 산세마을 같은 경우는 그 특히 저희 산장하고 텃밭 있는 쪽은 어떻게 보면은 전원 생활을 하는 느낌으로 대문을 열고 나오면은 여기가 서울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하는 느낌으로 좋다. 들어요. 주변에 차가 없나 봐요. 애들이 그렇게 너무 평화롭게 다니시는 차가 너무 다행이다.
안 들어와, 못 들어와요. 꼭대기라서? 그 사람이 불편하니까 애들이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마음이 거기가 애들이 마음 놓고 원래 지구에 사람만 없으면 제일 살기가 좋은 곳이래요. 진짜 동네에서 이렇게 막 마당에 밥 주면 하 시끄럽다고 막 이러고 애들 또 밥에 밥 뭐 밭에다 똥 싼다고 이웃은 생각 안 하냐고 막 이러고 뭐 꽃 심어놨는데 여기다 똥 싼다 애들이 파헤친다 막 맨날 그 이웃끼리의 분쟁도 많은데 그런 것도 아예 없으실 거죠. 분들 그러니까 그 저희 마을 분들은 이상하게 텃밭에 이렇게 애들이 아무래도 훼손이 텃밭 작물 같은 거 훼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오히려 작물 같은 거 나눠서 저희한테 주시기도 하고 먹어보라고. 고양이 네. 때문에 망한겨 이거. 아, 그래서 그러셨나 본데요? 아, 그 사투리 어디서 배운 거예요 도대체? 안 빼면니까 가로이고 가로다 꼭 외치는 거야. 무방비 상태로 듣다 깜짝 놀랐어 지금. 아 그런 뜻이 있었나 보네요. 아, 아니 근데 진짜 그랬어요. 지금 그냥 뭐 풍광, 그러니까 어떤 풍경만 천국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인심이 너무 좋고 거기, 그냥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천사네요. 그러네요. 환경이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 인심도 좋고. 양심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합시다. 아니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보면 동네 길에 애들이 이렇게 누워 있고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있고 배추밭, 무밭에서 잠자리와 노는 사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몇 시간 걸려요? 이렇게 물어볼 만도 한 것 같아요. 그 스크래치 없이 나무에다 이렇게 하고 캣타워 없이 나무에 올라가서 막 쉬고. 아 진짜. 여름에 더울 때는 나무 그늘에서 애들이 그냥 쉬고 뭐. 겨울에는 뭐 와갖고 애들이 겨울집 만들어준 데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뭐 그렇죠. 멋지다. 그래서 아까 되게 너무나 그 당연하게 아이들 산장 안에서 사는 아이들이 불쌍하다. 네, 그런 말씀이 나오실만 하네요. 그렇죠. 차가 쌩쌩 달리면 그런 말은 못하니까 좋은 곳으로 가셨다. 참 약간 지금도 사실은 그 우리가 상상하기에 너무 이렇게 꿈 같은 천국 같은 그림이라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마키 집사님께서는 그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더 바라는 공존의 그림, 더 바라는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사람과 고양이의 가치와 어우러진 그림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공존에 대한 어떤 비전, 바람 같은 게 좀 있으시다면 어떤 걸 먼저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냥 뭐 아이들이 뭐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고 뭐 아이들의 그 예를 들어서 그 밥자리나 추울 때 잘 수 있는 그 공간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해꼬질 같은 거는 그러면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런캣 집사님이 바라는 바람이 진짜 별거 아닌 건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기본적인 배려잖아요. 그러니까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뤄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걸 많은 사람들이 해주면 참 좋은데 그거를 그러지 못하니까 약간 이렇게 자꾸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하중이 더 커진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굉장히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지만 저는 동시에 더 이상 이렇게 대단하고 존경할 만한 분들이 계속 대단하고 존경할 만한 상황을 계속 이어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모아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씩만 더 이제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이제 좀 손을 내밀고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조금씩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아이의 수가 조금씩 줄어들 거란 말이지. 결국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책임을 나눠지는 거니까. 동네가 더 안전해지면. 저는 아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하지만 대단하고 존경하는 분을 대단하고 존경합니다라고 하고 치울 게 아니라 그 짐을 우리가 어떻게 좀 나눠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만나뵈면서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최소한 마당에 있는 그 식당도 나눠서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이러면 좋죠. 동네 고양이 캠페인에 너무 딱 맞는 게스트를 모신 것 같아요. 네. 산세 마을 네. 고양이. 혹시 놀러 오세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진짜로. 네. 네, 네. 오늘 집사님 어떠셨어요? 좀 방송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너무 떨리는 상태로 방송을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떨렸는데 아 이런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방송 보실까요? 나중에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자랑스러운 아들. 예. 네. 저희가 영광입니다. 칭찬해 주세요. 아, 네. 네. 아 근데 목소리가 되게 가늘게 떨리시는데도 되게 그러면서도 목소리가 되게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어쩌면 이 방송을 보신 관계자분들이 앞으로 또 러브콜들이 계속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방송 재미 드실 거야. 아, 나중에 저희 그 전에 때. 화장실부터 좀 치워봐요. 아,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화장실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사님. 자, 아니, 화장실 청소해? 화장실 청소 나만 해야 돼? 화장실 청소 해요? 매일 해요. 그걸 왜 매일 안 해? 산세마을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건강한 모습으로 화장실 청소 매일매일 하시고 여러분도 이제 내일도 모레도 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인스타 친구도 많이 맺어주셔야 되겠다. 그죠? 인스타 아이디 런캣 런캣 74 예, 런캣은 그냥 영어로예요? 예. R-U-N-C-A-T 달리는 고양이 74 런캣 74 예. 팔로우하겠습니다. 팔로우 하겠습니다. 주선님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예예. 네. 예. 아이고 참 이게 동네 고양이 동네가 더 안전해지고 동네에 살고 있는 고양이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게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여러분 참여하시기에 딱 좋은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됩니다. 샵 동네 고양이 해시태그 동네 고양이 꼭 그러니까는 해시태그하고 여러분 사시는 동 고양이 하시면 돼요. 목동 고양이, 뭐 효자동 고암동 고양이, 면목동 고양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해시태그 키티피디아도 같이 적어주시면 하면 확실한 거, 진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할 때 아 이분들은 키티피디아를 듣고 보고 하셨구나 이벤트에 참여하시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물리치고 다 내추럴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추럴 밸런스 아 참 탐나네요. 유튜브 아니 갑자기 나 진심이 새어나오죠. 네, 화장실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번씩 치면 돼. 한 봉지 사준다. 난 안 될 것 같아. 진짜. 네, 저희... 아, 여러분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팟빵 파티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소감도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따뜻한 얘기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